세간장독이라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장맛이 좋은 회에 담근 간장을 여러 번 겹장을 해오면서 유지해온 시간장. 한눈에 봐도 굉장히 진해 보이는데 얼마나 된 걸까요? 저희 할머님의 할머님께서 사용하시던 거니까 정말 오래됐죠. 간장은 숙성 기간에 따라 맛과 빛깔이 달라지는데요. 맑은색의 1년 된 청장부터 3년 된 진장, 100년 된 시간장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색은 짙어지고 짠맛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맛 한번 봐야겠죠. 목 쪽으로 감기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혀끝으로만 맛봐도 오감이 깨어난다는데요. 맛있는 장을 또 조금 첨장해놓고 그리고 나서 또 조금씩 또 채워주고 맛있는 간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다는 김종희 종부의 시간장 요리. 저희 그 시간장을 이용해서 얼갈이 배추 겉절이를 할 거고요. 젓갈 대신 넣어 채소 본연의 맛을 살려주고요. 세게 문지르면 풋내가 날 수 있어요. 살살 뒤집어주세요. 겉절이지만 샐러드처럼도 드실 수 있는 입맛을 돋우죠. 데친 취나물이고요. 향긋한 취나물을 살짝 데쳐내 시간장과 들기름으로 맛을 더해주면 조물조물 요 나물에 배어들게 한 입만 먹어도 대만족 취나물 무침이 완성! 가지를 살짝 쪄서 먹기 좋은 크기로 찢었잖아요. 이번엔 스페셜한 음식을 보여준다는데요. 익힌 가지에 시간장으로 맛을 보태고 식초를 살짝 더해주면 여름 별미로 안성맞춤 가지 냉국이 완성됩니다. 시원한 국물에 가지의 식감은 보너스! 겉절이와 잘 어울리는 수육도 등장했는데요. 잡내는 없애고 감칠맛은 더한 야들야들한 수육 맛의 비결 또한 시간장이었습니다. 시간장을 넣고 수육을 삶았더니 간장 빛깔이 고기에 스며들어가지고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노르스름한 수육까지 잘 담근 시간장으로만 간을 한 한상 차림이 뚝딱 차려졌습니다.